재밌게 잘 편집한 것 같아요. 동생이? 네. 어깨 거는 진짜. 거기 이제 패션 하는 사람들이 무조건 다 부유증이 아니잖아요.
오늘은 오트밀 50g, 그 다음에 웨이 프로틴 2사비, 순수 프로틴이거든요. 그래서 단백질 50g에 닭가슴살 300g 먹었습니다. 그러면 단백질 150g 정도, 탄수화물은 뭐 오트밀 50g에나 30g 정도, 그 다음에 어유, 오일은 계속 하루 3번 먹어주고 있고요. 커피 한 잔, 이게 답니다. 체중이 이제 탄수화물 좀 넣었더니 다시 늘어가지고요. 이때다 싶어서 빨아들이는 것 같아요. 그래서 다시 낮췄어요. 자, 이런 식으로 해서 오늘 운동은 한 5세트 정도씩 해서 부하를 낮게 해서 했고요. 지금 근육을 뭔가 크기를 키우고 그런 것보다도 좀 최대한 좀 유지하고 버티는 극악의 칼로리로 가고 있기 때문에, 그래서 오전에 운동 헬스장 가서 하고 오후에 이렇게 하고 많이 걸었어요. 오전에 한 3시간 정도 걸었네요. 그리고 오후에 1시간 반 정도 걷고, 그래서 보통 제가 하루에 통상적으로 적으면 3시간, 유산소를 많으면 5시간 정도 합니다. 강도 높은 유산소 말고 천국의 계단을 할 수도 있지만은 요새는 좀 걷거나 가볍게 사이클 많이 하고 있고요. 좀 칼로리를 좀 계속 낮춰보고 있어요. 이게 좋지는 않겠지만 지금 몸 상태 봐가면서 그래도 조금씩 조절하면서 그렇게 저렇게 해보고 있습니다. 결과는 나타나고 있는 것 같고요. 지금 남은 지방들 걷어내려면 제 기준에서 이제 여기가 제일 안 빠지는 것 같아요. 여기가. 그래서 엉덩이 뒤에, 허벅지 위에, 유연성까지 싹 빼는 걸로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. 아마 그쯤 되면 체지방이 5%대 이하로 이제 5%, 6% 이하로 떨어져야 될 것 같고요. 남은 기간 이제 25일 남았죠. 25일 동안에 최대한 지방을 한번 걷어내서 몸을 만들어 보겠습니다. 피곤합니다. 지금 밤 10시가 넘었습니다. 집에 걸어가고 멍멍이 삼재시키면 유산소를 최소 1시간 더 해야 되고, 아침이 기다려집니다. 아침에는 이제 지방도 조금 넣어요. 연어 150g에 오트밀 그 정도 먹고, 이거 야채는 지금 좀 야채도 줄였어요. 내일 아침이 너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. 많이 배가고플 기운이 없어요. 너무 건강해지지 않게 잘 맞춰서 해볼 테니까 걱정 마시고요. 남은 기간 어떻게 변하는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. 안녕.